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이렇게 김장을 며칠 있으면 하거든요. 그래서 무를 큰 거, 두 다발이니까 무가 아주 튼실한 거 10개예요. 그러니까 한 다발에 5개씩. 그래갖고 무청이 누르스름한 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냥 파란 것만 삶기에는 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냥 이거 지금 삶고 있거든요. 푹 삶아가지고 물렁물렁할 정도로 이제 삶아줘요. 그래서 물에다가 좀 이렇게 담궈놨다가 건져서 비닐봉지, 팩봉지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겨울에 되게 추울 때 감자탕 끓여 먹으면 좋아요. 이렇게 누른 것도 버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같이 삶아요. 누른 거다 버리면은 파란 청은 없거든요.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오래전에 보면은 무청을 갖다가 이렇게 지푸를 엮어갖고 왜 처망에다 막 이렇게 달아놓잖아요. 그래갖고 이제 겨울에 이제 이렇게 해서 가마솥에다 푹 삶아가지고 된장국 끓여 먹으면은 아주 구수하고 맛있죠. 이 누렇다고 해서 버릴 필요는 없어요.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누르스름한 것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솥에다 푹 삶아가지고 이렇게 말려놨다가 묵나물 해 먹는 것도 보고,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청을 이렇게 삶고 있어요. 예, 버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삶아서 그냥 다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겨울에 이렇게 추울 때는 뭐 야채 같은 것도 좀 그렇고 이래서 이렇게 있을 때 삶아가지고 보관해 놨다가 이렇게 꺼내서 먹는 것도 아주 별미죠, 그죠? 된장 우거지국을 끓여 먹어도 되고 감자탕 끓여 먹어도 되고, 안 그러면은 이제 이 우거지를 밑에다가 저기 된장을 조물조물해서 깔고 생선을 졸여 먹어도 되고 아주 다양하게 쓸 때가 많아요. 예, 이거 무청만의 또 그런 아주 별미스러운 그런 요리할 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삶고 있어요. 예, 무는 지금 다듬어서 씻어서 저기 갖다 놨어요. 여러분들 무청 버리지 마시고요. 배추는 절임 배추가 올 건데 우리는 40kg 주문해 놨거든요. 근데 작년에는 30kg 했는데 올해는 40kg 해갖고 저 혼자서 버무릴 것 같아요.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장하는 거 그냥 아유 와서 그냥 참석해주면 좋고, 아니면 뭐 저는 일하는 게 원래 숙달돼서 혼자서도 잘한답니다. 무청 누른 것도 버리지 말고 이렇게 사용하세요.